욜로. 안녕하세요, 욜로박입니다. 오늘은 충무랑 신대방에 있는 온정 돈가스, 디진다 매운 돈가스를 먹으러 왔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캡사이신으로 많은 분들께 매운맛을 드려가지고 반성의 의미로 우리도 한번 매운 돈가스, 세상에서 아마 제일 매울 거예요. 오늘은 정말 솔직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의 돈가스를 먹을 텐데요. 근데 그냥 먹긴 하는데 전 최대한 여유롭게 안 매운 척 한번 해볼 겁니다. 충호에게 의심스럽게 최대한 담대하게 냉정을 유지하고 안 매운 척 하면서 충호가 알아서 의심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두려운데 그래도 매운 돈가스 한번 잘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로. 아, 두렵다. 너무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진짜 많이 맵습니다. 그러니까 좀 진짜 알아서 조절하면서 드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요로코리스입니다. 요로. 온정 돈가스 본점에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지금까지 그동안 저희가 캡사이신으로 많은 친구들에게 괴로운 맛을 많이 선사했기 때문에 반성의 의미로 하나씩은 못 먹고 이게 최대한 한 덩이씩은 우리가 먹어야 돼. 아, 뭐 반성의 의미니까. 네. 시청자분들이 아시잖아요. 제가 매운 거를 그렇게 잘 먹지는 않는데. 네, 못 먹죠 잘. 저희가 뭐 무리하게 먹진 않고요.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네. 또 무리하면 괜히 건강에 이상 네. 생긴 것보다는. 아니? 그래도 반성의 의미인데 먹어야지. 반성의 의미로 저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가 굉장히 붉은데 엄청 붉으면 좀 약간 까매 보이는 붉은색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에게 캡사이신으로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모두들. 반성할게. 잘 먹겠습니다. 비올로. 야, 이게 큰일 나가. 우유를 한번 먹고 먹자. 이건 절대 뭐 예 겁을 먹거나 쫄거나 해서 저는 근데 매운 걸 원체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뭐 가볍게 한 덩이 먹을 수 있지 않다. 둘 중에 늦게 먹는 사람은 이거 한 덩이 남은 거 먹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들어가는 건 땀샘이 일단 열렸고요. 오, 이게 너무 맛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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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매운 거지? 그치? 뭐? 소스 색깔 비슷한데? 봐봐 소스 한 번
저는 한 덩이 이제 다 마지막 조각이고요. 늦게 먹은 사람이 한 덩이 더 먹기로 해서 충호가 이렇게 안 좋은 풀을 치는 거예요. 퍼즐에 진동아? 마지막 조각. 와, 씨, 왜 이렇게 잘 먹지? 못 먹을 것 같으면 먹지 마. 여러분들,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다른 돈가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돈가스, 생선가스, 치킨가스, 양념돈가스, 치즈돈가스, 고구마 치즈돈가스. 그리고 냉면도 팔고요. 그래서 매운 거를 굳이 안 드셔도 그냥 돈가스 좋아하시는 분들 오시면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배민의 아이디가 맛있으면 돌아가는 압력밥인데 돌아가려고 하네요. 제가 충호한테도 캡사이신으로 많이 더럽혔기 때문에 미안한 감정으로 먹을 수 있는 만큼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라가. 쉬면 먹기 힘들어, 원래 더. 좀 있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왜 잘 먹는데? 왜 잘 먹는데? 나 오늘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원래 사장님한테 얘기해놨지. 야, 사장님 어떻게 하고 얘기를 해? 형이 전화했잖아. 나는 촬영 되는지 여쭤보려고 전화한 거지. 너가 말하는 거 했지? 아, 빨리 먹어, 너. 야, 한 덩이는 솔직히 먹어야지. 나 왜 안 해, 앉으라고. 아, 나 왼모습이 더 잘 나와. 아이씨, 뭐 했지? 뭘 해? 찾아봐. 똑같아. 아, 좋아. 아이, 똑같다니까. 아이씨, 먹어봐. 아, 이거 똑같다니까. 왜 잘못나고? 맛있으니까 잘 먹는다고. 이상한데. 넌 친구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거야. 미안하단 말이야. 와, 너무 먹는다. 고기? 최충호 씨가 포기했어. 디진다 돈가스랑 매운 양념 돈가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 뭐가? 딴 거야? 에? 야, 이쪽은 딴 거야? 이쪽은 양념, 그 그냥 매운 양념만 달라 그래. 뻥인데? 아, 그치? 아! 또 다른 양념이야. 아, 뭘 안 했어, 진짜? 뭐 하는 거야? 안 했어. 형 왜 잘 먹는 거야? 마지막 크게 하나 먹어. 진짜 난 미안한 것만 담아서. 뭐 안에 살코기만 입혀야 돼. 너 매워? 나 이거 먹을게요. 저희는 여기까지 먹고 깔끔하게 포기를 하겠습니다. 매운 거를 무식하게 막 끝까지 먹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이렇게 먹고 끝내도록 할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맞아. 반성의 뒤진다 돈가스 먹방 잘 먹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매운 먹방으로 충호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매운 맛집을 찾아다니자 이거지. 저희는 그러면 다음 매운 먹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아,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